자, 이번 시간에는 페이지 460페이지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보시다시피 문제가 많지 않죠, 그죠? 그렇지만 시험 문제가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필수 기본 문제입니다. 1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이죠. 1번,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X죠. 확정 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대항력은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겠죠.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 그러면 업무용 건물이 아니죠. 상가 건물이 아니죠. 따라서 이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X죠. 1년이죠. 다시 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는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이 됩니다. 4번, 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전차인이든 임차인이든 상가 건물은 3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당하게 되고요. 5번 권리금 회수의 방해로 인하여 임차인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 소멸한다. X입니다. 3년은 맞는데 언제부터 3년이냐면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2번 문제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3번이 답인데, 우리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임차권을 승계받는 것은 주택 임대차에만 있는 제도예요. 전세권에도 그런 제도 없고요. 민법상 임대차에도 그런 제도 없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뭐에만요?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만 임차권 승계 제도가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따라서 3번.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가정 공동생활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과 다른 것, 틀린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5번이 답이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거죠. 따라서 5번, 동법은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4번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은 틀린 거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최단 기간을 1년을 보장합니다. 보장하는 거죠. 따라서 6개월 약정했더라도 임대인은 1년을 보장해 줘야 돼요. 그렇지만 임차인은 1년 동안 상가 건물을 임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동안 있겠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1번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특약이 있는 경우는 최소한 1년이 보장이 되니까 임대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는 X가 되고요.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으로 바뀌어야 답이 맞는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넘기셔가지고 적중 심한 문제입니다. 1번입니다. 2014년 1월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채 및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 상가 건물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이 인정이 되는데, 다만 3기 차임의 상당액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고, 2번. 최단 기간은 1년이 보장이 되고요. 3번, 주택 임대차 마찬가지로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그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는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3번 보시면, 갑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X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시청하는 경우, 이게 뭐죠? 강제 경매죠. 갑의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은 집행 개시 요건이다.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상가 건물 임차인이 우선 면제권이 있다는 이유로 배당 순위가 주어지려면,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마지막 날까지 대항 요건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5번은 일반적인 내용이죠. 필수 기출문입니다. 1번. 갑은 을 소유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 건물을 2009년 6월 1일 보증금 4,500만 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인도받은 후 같은 해 6월 10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X 건물이 2009년 4월 6일 청구권 보전 등의 가등기란 병이 같은 해 6월 19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쳤다면 갑은 자신의 임차권으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춘 시점은 6월 10일이죠. 그러면 6월 10일 날, 2일 날 0시에 뭘 갖게 됩니까? 대항력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가 뭘 보전합니까? 순위를 보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가등기는 뭐죠? 2009년 4월 6일이죠. 그죠? 4월 6일 날 가등기가 됐죠. 그러면 요 가등기한 시점이 대항력 갖춘 시점보다 빠르기 때문에 병에게 뭐할수 없습니까? 대항할 수가 없고요. 답은 뭐죠? 옳은 것은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갑이 임차 목적물 사실 행위와 더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장을 사용하였다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의 적용이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적용 대상이죠. 다시 말하면 공장 건물도 업무용 건물이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법의 적용이 되고요. 3번, 갑을 간의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약갱신이 없다면 그 계약은 2011년 5월 30일이 만료된다. 자, 일단 임대차 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최소한 몇 년이 보장됩니까? 1년이 보장이 되니까 5월 31일이 아니라 2011년이 아니라 2010년 5월 30일 자정에 만료가 되겠죠. 4번, 갑이 임차 부분의 일부를 경과실에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X입니다.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고요. 있고 특히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는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거부하지 못할 뿐이죠. 4번도 X죠. 5번, 보증금 이외에 매월 50만 원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갑은 보증금 중 1,500만 원에 대하여는 다른 물권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가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소액 임차 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는 환산 보증금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따라서 5번은 X예요. 그럼 답이 뭐죠? 옳은 것은 1번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아니라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해설은 다 맞습니다. 정답을 1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번입니다. 2014년 갑은 선순위 권리자가 없는 을의 X 상가 건물을 보증금 1억 원에 월채임 40만 원에 임차하여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 일자를 받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3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임대차든 상가 건물 임대차든 강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건물 명도 의무 이행이 집행 개시 요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그 목적물을 반환해 줘야 되느냐? 보증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 반환하면 되므로 3번이 X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3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거죠. 일단 답부터 먼저 보면 2번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너무 쉽습니다. 나머지는 X인데 일단 1번 확정일자는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고요. 3번 최단 기간은 2년이 아니라 1년을 보장하고 있고요. 4번 2기가 아니라 3기죠. 그 다음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네요. 자, 4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니까 답은 4번이 되고요. 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시험에 벌써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갑이 2020년 2월 10일 을소 X 상가 건물을 을로부터 보증금 9억 원, 월세 100만 원의 임차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고 영업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환산 보증금이 이미 9억 원을 넘었죠. 따라서 이것은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다만, 대항력은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항요건을 갖추면 이길 날 무엇을 인정해요? 대항력은 인정해져요. 그렇지만,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5번, X 건물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금에 대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또한 최단 기간이 1년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2번 갑과 을 사이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을은 그 기간 유의함을 추정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최단 기간을 1년은 보장하진 않지만 10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갱신 요구권은 인정하기 때문에 1번과 3번은 맞는 질문이고요. 또, 요,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질문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그의 임차인 주소한 신규 임차인 대리인자와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경우죠. 일단, 기억은 아닙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 건물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아니에요. 6개월이 아니라 1년 6개월입니다. 나머지 니은, 디귿, 리을은 맞아요. 니은 번, 보증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디귿 번,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그 다음에 리을 번 해가지고 신규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먼저 5번이 됩니다. 7번 문제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2번을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대한 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말 그대로 전부가 파손됐으니까, 그죠? 답은 2번입니다. 1번 X죠. 그다음에 3번 계약갱신요건은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이 되고요. 4번 임차권 등기명령은 관할 세무서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법원에 청구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5번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인 해지 통고를 하면 3월에 경과의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됩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밑에 문제부터 볼게요.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문제 보죠. 을은 갑 소유 X 상가 건물로 갑으로부터
임차고 인도 및 주민등록을 마쳤다. 그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거죠. 대항력이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정답은 2번과 4번 복수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2번도 답이고 4번도 답이다라고 복수 정답을 처리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2번이 아니라 4번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산업인력강의공단은 처음에 가답안을 발표할 때는 2번이라고 발표했다가 최종 정답은 2번과 4번 복수 정답 처리를 했고요. 이거는 그렇게 복수 정답을 기억하시면 안 되고 4번으로 답을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산업인력관리 기출문제니까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표한 2번과 4번 두 문제 복수 정답으로 했지만 여러분들은 몇 번만이요? 4번만이 답이다라고 학습하시고 공부하셔야 안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업, 을이 폐업했다면, 대항력 없습니다. 니은번, 을이 폐업 신고를 한후 다시 같은 상업 및 등록번호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럼 이런 문제입니다. 요 시점에서 폐업 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소멸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 요 시점에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요 사업자 등록을 했다면 요때부터 뭘 갖게 되냐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출제자의 의도는 알겠지만 사업자 등록을 했다 그래서 소멸된 가구의 대항력이 뭐 되진 않아요? 부활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대항력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을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니은번은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한 때부터 뭐가 있는 겁니까?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디귿번, 병이 을로부터 X 건물을 적법하게 전치하여 직접 점유하면서 병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죠. 이렇게 적법하게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상가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인정이 되니까 디귿번은 물론 대항력이 있는 거죠. 따라서 요 문제의 답은 니은 디귿에서 4번이 답인 거고요. 우리 수험생들은 몇 번이라고요? 4번으로 기억하시기 바라고 특히 니은번은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기존의 대항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롭게 사업자 등록을 한 때부터 뭐가 있습니까? 대항력이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9번입니다. 이게 지금 8번 문제는 재작년 문제, 오류가 있었죠? 9번 문제가 작년 문제인데 이것도 오류가 있습니다. 자, 9번 보시면 2021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위치한 을소 X상가 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은 2021년 2월 10일 건물 인도를 받아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곳을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일단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했습니다. 9억을 초과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상가 건물 임대차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항력은 인정해주지만 확정 일자를 했다는 이유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 위 계약에는 확정 일자 부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규정이 적용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환산 보증금이 9억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 대신 요건은 인정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니은번처럼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러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2번, 갑이 임차 건물의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맞는 지분으로 평가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니은번호는 뭐죠? 맞는 지분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대인이 뭐할수 있을 뿐입니까? 거부할 수 있을 뿐인 거죠. 디귿번, 갑이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느냐 연차의 차임은 을에게 지급해야 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왜냐하면 연체 차임 등못 받은 돈은 누구한테요? 못 받은 사람에게 지급해야 되니까 디귿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그러면 답은 뭐죠? 니은 디귿이어야 돼. 그죠? 그죠? 근데 니은 디귿인데 1, 2, 3, 4, 5번 중에 니은 디귿이 없어요.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은 뭐죠? 모두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우리 수험생분들 어떻게 공부하시라고요?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은 맞는 지문. 특히 니은면 같은 경우는 일부를 중과실로 파손했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는 가능하고 임대인이 뭐할수 있습니까? 거부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꼭 정확하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모두 정답 처리했지만 기억만 틀리고 니은 디귿은 맞다라고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상가 건물 임대차업법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 가능 법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